발더스 게이트 시작부터 엔딩까지 가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너무 어울려.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이렇게 직업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다 누르면은 이렇게 또 세분화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령술사 네크로맨서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가 완성됐습니다. 초상화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기본으로 수염을 가지고 있네요, 마법사는. 짜자자자잔짠. 오라이온, 이 사람이 제 양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빠죠 뭐. 같이 떠나자고 해요 이곳을. 저희 이제 양 아버지는 대마법사입니다. 내복을 당했구나. 오! 어? 자, 이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친 강령술사 도바의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고라이온의 시체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 게이드. 이거 어떻게 이겨? 차가운 손! 손이 차가워지는 마법입니다. 아빠가 대마법사인데 이거밖에 못 배웠어? 자, 일단은 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매직 미사일이랑 수면 배우겠습니다. 즈바트 매직 미사일. 아하! 오, 너 좀 세구나. 수면! 어, 수면이 안 통해? 아, 됐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마법 전부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마법 전부 배웠고요. 이렇게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자, 해골 함정. 화염마살. 불타는 손. 야,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어? 광산의 광물을 오염시키는 악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해치워달라고 하네요. 뇌시킬 광산. 자, 이곳이 광산 입구인가 봅니다. 비켜주네요. 자, 멀라헤이. 내 놈의 음모를 자백하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 부하들아 도와줘. 어? 뭐 마법 무효화. 마법 막기 좋아요. 아, 부하들. 오, 너무 강해. 오. 아, 이거 쪽지가 잔뜩 나왔어요? 내 부하 멀라헤이에게 베레고스트에 있는 새로운 연락처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그의 이름은 프란지그고 펠데포스트 여관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 여깄다 프란지그. 불타는 손. 자, 이번에 편지 주었습니다. 프란지그, 멀라히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잡은, 광산에서 잡은 녀석이죠. 우리는 다음 습격지로 펠드메일이나 라스우드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합니다. 가죠. 자, 라스우드는 이곳이네요. 자, 도적여행지로 갑니다. 이 거대한 곳에 도적 보스가 있을 것 같죠? 일단은 마법 무효화 걸고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공포? 킹포. 공포! 아싸.
아, 좀 성가셔 보이는 녀석이 안 걸렸네요. 화염 화살! 아! 산소 화살 맞았어. 하, 나 갈래. 불타는 손!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회사, 매직 미사일! 잡았다. 매직 미사일! 아, 잡았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얘도 공포가 풀렸네요. 얘는 또 공포야? 어? 스컬 트랩이었네? 화염 화살! 아, 자, 쪽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용병 집단이 장래 아이언스론의 근심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치워버려라 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테이조크 용병 집단은 어떻게 됐나 살해보기 언짢아하고 있다. 답에 오른이라고 하네요. 살해복이 저를 해치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살해복.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이 클로우드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천경엄치. 야, 뭐야. 지팡이도 주네. 레벨업. 5레벨 주문 2개. 와, 드디어 5레벨 주문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레벨 주문은 없어서 못 썼고 3레벨 이하만 썼거든요. 5레벨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살인구름. 아, 여긴가 봅니다. 광산. 굉장히 깊었어요. 클로고드만 4개 있었습니다. 이곳인 듯 싶은데요. 어? 자, 새로운 마법 살인구름 써보겠습니다. 살인구름! 오! 오! 독피의 9! 여기도 살인구름이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더블 살인구름. 아, 나도 아프다. 나는 회복. 아싸. 마법 화살. 아, 잡았습니다. 그럼 1200이나 주네. 굴의 손길. 가속이다. 와. 자, 새로운 주문 가속 써보겠습니다. 야, 빨라졌죠? 오오! 살인구름! 야, 대박! 어? 다베오를 찾았습니다. 너희를 없애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환영 해제! 좋아요. 그리고 살인구름! 같이 동맛 좀 보자. 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3개의 쪽지를 얻었습니다. 답에 오른 동쪽의 귀족 사유지를 사서 우리 임무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냈죠? 자, 이 거대한 도시로 갑니다. 여기 악당들의 기지가 있다고 해요. 요술 잡화점. 마법이 정말 많죠? 이곳에는 지금까지 구하기 어려웠던 4레벨 마법이랑 5레벨 마법도 있습니다. 시체 소환. 시체 조종이구나. 스켈레톤 소환. 스켈레톤 전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게임에는 이제 9레벨까지 주문이 있지만 이 게임에서는 5레벨 이상의 주문은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렙인데 이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차피 6레벨 주문이 있어도 슬롯이 없어서 못쓰겠네요. 그래도 해골이 있으니까 진짜 네크로맨서 같죠? 아이언스론. 아, 여긴가 보네요.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긴가 보네요? 거미 소환. 위상거미. 자, 갔다 오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따라오고.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번개 화살이다. 쪽지 있네? 자, 이곳에서 새로운 쪽지를 얻었습니다. 안전한 캔들킵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다면 캔들킵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캔들킵은 이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나는 캔들킵으로 돌아왔다. 저 캔들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고향이죠. 여행이 시작됐던 곳. 짜자자자자잔. 지금 이곳에 아이언스론의 상인들이 왔다. 여기 있네요? 썩 나가주지 않겠나? 좋소, 우린 가겠소. 흥, 라엘타, 이 녀석이 제 목표인데. 편지에 있었죠? 투스랑 라엘타. 어디, 투스랑 라엘타 여기 있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소환 마법본까지. 짜잔. 좀 허접하게 나왔네. 이번에는 새로운 마법, 4레벨 마법입니다. 블리자드. 오, 거기다가 파이어볼 마법봉 발사. 아이고. 몬스터 소환. 와, 푸짐하다. 든든합니다. 아, 이렇게 전부 처리를 했는데 쪽지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돌아가죠, 그냥. 거기 멈춰 동행해줘야겠어. 넌 재판을 받아야 돼. 사람들을 죽였잖아, 라고 합니다. 지금 끌려왔습니다. 붉은 로브. 도서관 지하 납골당을 통하여 도망치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내준대, 와우브로. 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사례복이 있다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례복을 제지하래요. 어디 보자. 새 대공인 사례복 안체부를 소개하겠소. 아, 고라이온을 죽인 녀석이죠? 외모가. 뭐야. 좋아요. 도플갱어 다 잡았습니다. 벨트, 당신들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주는 것이 참 다행이요. 이 문서를 좀 보세요. 사례복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사례복. 사례복 미쳤죠? 아이고, 사례복 겁나 쎄. 계속 쫓아와. 너와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바. 내가 고라이온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것이다. 아, 사례복을 사냥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사례복이 이곳에 있나봐요. 자, 성 같은 데로 왔습니다. 발의 사원. 나와 사례복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이다. 준비해야겠네요. 자, 갑니다. 어딨나, 최종 보스. 여깄다. 신에게 대항해보아라. 안젤로 테이조크 모습을 드러내라. 이제 그만 끝을 보자꾸나. 안젤로 테이조크 사례복 이면 3명이네. 좋아요. 물량은 우리가 더 많죠? 오, 잠깐, 뭐가 막 날아오는데? 잠깐만. 뭐야. 이상한 스킬 당했어요. 혼란인가? 아야. 선빵 때리기. 아프지? 대화는 필요 없다. 대화는 필요 없다. 아프지? 대화는 필요, 됐다.
됐다. 오호호호,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잡았다. 방금 보셨나요? 수많은 시체들. 소환수 백기 야행으로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고라이온의 원수도 갚고 발더스 게이트도 지켰습니다. 재밌게 즐겼고요. 전 다음 시간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바!